미션 1. 아직 작업 중입니다, 부장님. 미션 2.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부장님 부르셨습니까? 사원. Yes. Are you finished with the project? Are you finished with the project? 아, 프로젝트 끝냈냐고? 아, 아직 작업 중입니다, 부장님. I heard 아직. 네. I know 아직, so no. Not, what else? Not yet, boss. Huh? 아직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Have you started? No, not started. Not started? No, sorry. I beg, speak slow. I still work on the project. Yeah. The project you are working. Working. 하는 중. You sure? Yeah. Listen, the presentation is only three days away. The presentation. 3일 남은 거야? 3 days. 어, 예. 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전에 다 끝나요. I heard Gokjung? No. No, Gokjung. Gokjung. No. I need to worry? Oh, big worry? I don't worry. Okay. 주세요. Are you finished with the project? I am still working on it, sir. The presentation is only 3 days away. You don't need to worry. 그거예요, PP? 그쵸? Finished가 finish의 PP 형태예요. 그러면서 형용사로 마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큰 거 하나 배웠습니다. 조금씩 깨달음이 와, 너무 재밌어요. 또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논리가 이렇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finished는 다 마친이라는 형용사인데 얘 말고 또 있어요. 자, final 하니까. 아, 아니야. 자, 잠깐 보세요. 두의 PP 형. 하다. 두의 PP 형이요? 두의 PP 형은 뭐가? 두 과거에 네. Done. 맞아요. Done. 아니 이걸 왜 알고 있지 내가?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셨어요? Are you done? Are you done? Are you done? 다 했니? 오. 다 마친 상태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다 마쳤다라고 쓰고 싶다면 뒤에 with를 추가하는 거야. So 넌 다 마친 상태니? 근데 뭐에 대해서 다 마친 상태니? 지금은 with project. The project. 이렇게 덩어리로 묶으면 with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저요, 다 맞췄어요. 자, 한국어로는 저 다 맞췄어요. 또 과거를 쓰려고 하겠지만, 자, 직역해드릴게요. 저는 다 마친 상태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할까요? I am finished with everything. 그렇죠. I am finished with everything.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저 다 마친 상태 아닌데요? 일단 거기까지. 네. 저 다 마친 상태 아니에요. I'm not finished. 그렇죠. I'm not finished.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with 써서 네. 그냥. With. I'm not finished with this. 그렇죠. I'm sorry. I'm not finished with this. 저 이거 다 마친 상태 아니에요. 뭔가 더 해야 돼요. 자, how about this? 너. 여러분들 이거는 부모님들이 네. 자녀분한테 꼭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너. 숙제 마쳤어? 이건 내 직역하면 너 마친 상태야. 너의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Are you finished with homework? 그죠? Are you finished with your homework?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오케이. 와, 물론 did you finish your homework도 말이 돼요. 쓸 때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맞아요. 특히 좀 진지한 내용에 대해서라고 할 때 언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워킹 중입니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이거 정말 정말 알아두세요. Work on something 한다는 건 결국에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다가 노력을 이렇게 투자하고 뭔가에 대해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로 work on something 봐야겠습니다. 네. 아, 뭔가에 대해 작업하다. 자,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저 그 로고에 대해서 작업 중입니다. 아직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작업 중이에요. 그 로고에 대해서. I am working on
logo. On the logo. 그렇죠. 그런 건 괜찮아요. Okay? I'm working on the logo. Meaning, well, I'm drawing it, sketching it, you know? 자, how about this? 질문해 볼게요. 네. 너 네 에세이 작업 중이야? 아. 넌 너의 에세이에 대해서 작업 중이니? Are you working on your essay? There you go. Are you working on your essay? 그 얘기는 writing 하고 있냐, 구상하고 있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how about this? 오, 상훈이는 그의 영어에 대해서 작업 중이야. 상훈이는 그의 영어에 대해서 작업 중이야. 제발 맞춰주세요. 잘해야 되네요. 상훈 is working on your, on 그의 His English. 그렇죠. 상훈 is working on his English.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죠. 영어 공부하는 중이다. 맞아요. 뭔가 improve 시키기 위해서 단어도 외우고, 문법 공부도 하고, 입양적도 하고, 뭐 왕초보도 보고, 네. 이런 느낌이라는 거겠죠. 어떻게 보니까 꽤나 포괄적인 느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정말 문맥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럼. 그래서 정말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단어 그대로 의미를 흡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케이? So, away. 아, 떨어져 있다구나. So, 얼마 떨어져 있다? 지금 3일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So, 하나, 둘, 셋 하면 그날인 거죠. 이게? 예. Alright. 자, 그러면 기간, 시간, away, 얼마 떨어져 있는, 얼마 남은. 자, 5일 떨어져 있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5일 떨어져 있는. 5 days away. 그렇죠. 5 days away. 한 주 떨어져 있는. 1 weeks away. 어? weeks? 1 week away. 그렇죠. 단순히니까 1 week away. 자, 6개월 떨어져 있는. 6 months away.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Your birthday is 2 weeks away네. 2 weeks left라고 해버리면 네. 무슨 생일이 막 한참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2주간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오디션이 겨우 한 달 떨어져 있어. 5일까지 넣어볼게요. 그렇죠. 그 오디션이 오직 한 달 떨어져 있다. The audition uh-huh. is only 1 month away. 아, 완벽합니다. 심지어 the audition. 와, 진짜. 칭찬해요. 스스로 칭찬해야 돼요. 너무 잘한다. 오케이. Okay. 아, 그러니까 away 직역하는 게 낫죠. 훨씬 나아요. 없을 정도입니다. You don't have to go there. You don't need to go there. About the same. 거의 같아요. 오케이? Okay? So 여기서 you don't have to worry 괜찮을까요? 괜찮죠. 그렇죠.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도 직역을 해놨어요. 어떤 행동할 필요가 없다. Don't need to do something. 오케이? 자, 이거 입영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너 거기 안 가도 돼. 내가 갈 거야. 이러면서 너 거기 갈 필요가 없어. 어떡할까요? You don't need to go. 그렇죠. 거기에. You don't need to go there. 그렇죠. You don't need to go there. I'm going to go there. 이렇게. 그렇죠? 자, 와우. 상호 씨가 네. 로또가 된 거예요. 나 더 이상 일 할 필요가 없어. 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I don't need to work. 더 이상 anything more.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자, I don't need to work anymore. 와우. 그죠? 자, how about this? 주어 바꿔볼까요? 예. 그녀는이에요. 이번에. 네. 그녀는 여기 올 필요가 없어. 그녀는 여기 올 필요가 없다. 3인칭 단수. She doesn't need to come here. 그렇죠. She doesn't need to come here. 완벽합니다. 자, 지금 다 don't need to 했잖아요. 네. 이거 다 don't have. Are you finished with the project? I am still working on it, sir. The presentation is only 3 days away. You don't need to worry. Are you finished with the project? I am still working on it, sir. The presentation is only 3 days away. You don't need to worry. Are you finished with the project? I am still working on it, sir. The presentation is only 3 days away. You don't need to worry. Hey, boss.
Sam, are you finished with the project? Oh, I'm still working on it, sir. The presentation is only 3 days away. You don't need to worry. I am worried.